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도 심하고 무더위도 왔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3주 만에 몸무게가 3kg가 빠졌습니다. 6월 7일부터 공연을 갑자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3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40분 공연을 해야 되는데 멘트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이 엄청 무리가 갔나 봐요. 따갑고 아프고 붓고 그런 증상이 왔었습니다. 정작 목을 써야 할 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아프니까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분들에게 목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봤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생제도 먹었는데도 금방 안 낫더라고요. 원래 감기가 걸려도 목이 제일 안 나아요. 왜 안 낫냐면 말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방법을 병행했었으니까 4, 5일 정도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팁을 저만 갖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이 상했을 때 빨리 회복되는 법. 첫 번째, 약국에 가시면 향성파적환 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머스탱 셀리라는 멋진 뮤지션 분이 알려주셔서 먹어봤는데요. 한약이라서 그런가 몸에 부담도 없고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먹고 3일 만에 다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향성파적환, 이름이 좀 어렵죠? 가까운 약국에 혹시 없으면 큰 약국들 있죠? 거기 가서 사시면 됩니다. 미리 전화해보고 가시면 더 좋고요. 두 번째, 리스테린이라는 각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효능이 똑같다고 했는데 제일 효과를 봤던 게 주황색이거든요. 세 번째, 거의 20년 단골 에피파인 신촌 우드스탁이라고 있어요. 거기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요. 공복에 꿀을 한 숟갈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꿀이 목을 감싸줘서 그런가 저는 목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복에 꿀을 한 숟갈 드셔보세요. 이왕이면 꿀이 목을 감싸는 느낌으로 먹으면 더 좋겠죠? 네 번째 방법은 생강과 도라지를 한꺼번에 넣고 끓이세요. 1시간 정도 끓이세요. 꿀에 타가지고 먹으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생강과 도라지를 끓여서 차처럼 마시는 거. 한 가지 주의점은 하루는 도라지 차를 많이 먹었는데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라지 차는 많이 드시면 안 좋을 것 같고 식으면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워서 따뜻하게 드세요. 차갑게 마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먹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약국 가서 향성파적환을 사서 먹는다. 두 번째, 리스테린을 수시로 한다. 세 번째, 생강 도라지 차를 끓여 먹는다. 주로 목이 안 좋은 거는 밤에 잘 때 목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머리맡에 물 한 잔을 두고 목이 칼칼할 때마다 조금씩 드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많이 먹으면 다음날 부으니까 컵의 3분의 1 정도를 마시고 주무세요. 목이 촉촉해져서 목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목이 상했을 때 빨리 회복하는 법 네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지금 행복하세요.